시편이라는 책은 이렇게 성경의 대부분이 시입니다. 시 구약 성경은 근데 이제 시편은 이건 정말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노래 가사로 만든 것들입니다. 다윗이 쓴 이런 노래 가사가 많아요. 시편 23편도 그 다윗이 쓴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아무 부족한 게 없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의 목자인데 뭐 부족한 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하나님이 나의 뭐라는 말입니까? 나의 지도자란 말입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인 나의 목자시니. 자, 이런 성경을 쓴, 성경에 나온 이 성경을 쓴 분들은, 선지자들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특히 다윗은 자기 자신이 목자입니다. 목자란 건 뭐 키우는 사람이에요? 양,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목자가 양을 치면, 이 양들이 목자를 섬깁니까? 목자가 양을 섬겨요. 네, 목자가 양을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할 때, 다윗은 자기가 양을 섬겨봐서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양을 그렇게 열심히 돌봤잖아. 그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양처럼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시는, 나를 돌보아주시는 목자시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겠느냐.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질병이고,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그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거를 알고 나면 병원에 가야 될 이유가 없어. 왜? 병원에 가봐야 내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 줄 수가 없으니까. 왜 그래요? 내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밖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나를 돌봐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 그래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주치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뉴스타트를 배워보니까
나의 주치의는 이상구 박사도 아니고, 뭐 서울대학병원의 누구누구 박사도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주치이시다. 그러므로 뭐 이 세상의 어떤 전문의보다 더 나를 잘 돌봐주시고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셔서 나를 치유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치의시니 내가 더 이상 뭐를 바랄 게 있겠느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참 박수칠만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호와는 다윗이라는 양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그렇죠? 그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나를, 나는 뭐예요? 양이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내가 좀 피곤하다 싶으면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모시고 간다고? 푸른 초장으로 모시고 가. 예. 네. 푸른 초장으로. 그래서 양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 보니까 목자는 이미 그런 좋은 초장을 풀밭을 발견해 놨어. 그리고 우리 양님들이 피곤해지면 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양님들이 좀 피곤한 것 같아서 양님들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앞장서서 그걸로 인도해서 오시니까 양님들이 와보니까 뭐예요? 와, 먹을 풀도 많고 쉴만도 해. 아시겠죠? 그래서 피곤하니까 다 들어 누워서 쉬고 또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이 목자가 어디 가면 좋은 깨끗한 물이 있는가를 다 알아놓고 목이 마르면 그 쉴만한 물가로도 다 알아가지고 모시고 가. 그러니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참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요? 뉴스타트야. 뉴스타트 오면 풀만 먹어.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푹 쉬세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없어요? 물가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양님들 여기서 잘 풀 많이 잡수시고 맑은 공기 마십시고 정말 맑은 물 즐기시고 그러면 제가 세포 속으로 생명을 보내서 유전자를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서 치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올리도록 하면 내 무엇을 소생시키시고 유전자를 다시 켜주시고 유전자에 꺼져서 죽어가는 유전자의 생명을 보내셔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유전자가 새로 작동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해서 내가 정신이 번쩍 돌아와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그 다 같은 말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참 깊은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그 피를 피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말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뉴 스타트의 길은 구원의 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질병의 치유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또 뭐예요? 내 영혼의 뭐예요? 구원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왜? 나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을 내가 알게 되니, 그것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내 유전자가 회복되기도 하고, 또한 내 속에 영생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길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가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은 주로 어느 때 나오냐 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할 때, 이 구약 성경에서 잘 하는 말입니다.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여러분 느끼기에는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즘 세상에 뭐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내가 그렇게 하지.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렇죠? 또는 나의 뭐예요? 나의 명예를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때는 여러분이 무슨 꼭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언니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 그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될, 천국을 가야 될 아무런 실질적인 자격을 갖추지 뭐예요? 못할 때 나는 너를 그래도 구원한다. 무엇을 걸고? 내 이름을. 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전적으로 책임진 것은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났잖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 구원받아야 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책임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 놓았고 하늘 시민권을 이미 뭐예요? 발급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자,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그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강국 대국에 정복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포로로 돼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갔어.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졌어. 나라가 없어지고, 성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백성들은 어떻게 돼? 다 포로로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 신세요? 경매 붙여줘요, 경매. 노예로 경매 붙여줘요. 그래서 다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을 해서 이기면 사람 잡아가가지고 그거 팔면, 엄청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처럼 참 지지리도 고생한 백성들이 없어요. 우리 한국 백성들도 지지리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야.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나라가 통째로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노예로 다 팔려 가가지고도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위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것들이 저렇게 못된 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참 별 볼 일 없는 신이구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뭐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더럽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어. 먼저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36장. 자, 그들의 이름 바 그 열국에서 각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으니 더러워졌나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세계적으로 똥됐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 백성이란 게 그래도 백성들이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좀 착하게 살고 착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외국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뭐예요? 참 괜찮은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할 텐데, 이거는 하나님을 똥 만들고 있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노예가 되어서 들어간 그 열국,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뭐요? 아꼈노라.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는 말이 바로 시편 23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을 아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자기 이름을 더럽혔어. 명예를 자기 명예를 실추시켰어. 그런데 내 이름을 아꼈다는 말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명예를 내가 회복을 뭐예요? 해야지. 내 이름을 더러워진 내 이름을 아꼈다 하는 말은 내 이름을 내 명예를 다시 뭐예요? 회복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이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더럽혔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회복할까? 네? 하나님 자기 이름을 이제 회복, 자기 명예를 좀 회복시켜야 되겠대. 왜? 이 자식들이 영 자기를 똥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자기는 계속 똥돼 있지를 있으면 안 된다. 내 명예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럼 무슨 방법으로?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씁니다. 놀라운 방법. 놀라운 방법.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이라는 말은 내가 내 명예를 이제 회복시킨다는데 그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 때문에가 아니라 이 말이야.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자신들은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 나라에서 한 짓이란 건 뭐밖에 한거 없어. 하나님 똥 만든 것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안 되겠다 이거야. 내 명예가 이렇게 실추돼서는 안 되겠다. 너희들은 아무 볼품도 없지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너희들을 구원한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했어요.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어. 네. 어떻게 한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뭐요? 신분이 노예야. 노예가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몸값을 물어내야 돼. 어떤 방법으로 돈 벌어가지고 나의 주인이 나를 5천만 원에 샀다면 내가 죽으나 사나 5천만 원을 벌어가지고 주인한테 뭐요? 주고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노예가 어떻게 돈을 벌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상태에서 노예가 되어, 포로로 되어가서 노예가 된 자기가 팔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지요. 인류 역사상 그렇게 놀라운 일이 없지. 어떻게 했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되어갔던 그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그런데 이제 바벨론 제국이 점점 쇠퇴해지는 거야. 그 이제 옆에 별 볼 일 없던 나라가 있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네. 왕이 자기 옆 나라 바벨론을 잘 살펴보니까 아주 강성해져 가. 그 강성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 비서실장이 들어온 거야.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깨부수고 다 죽이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을 허물어버리고 해도 하나님을 아주 싫어해.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도 이 사람을 볼 줄 알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청년 그 젊은 청년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을 이제 잡아갔는데, 차, 다니엘이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왜? 다니엘이 무슨, 어떤 점이 좋으냐? 너무너무 정직하다. 그래서 자기 바벨론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혀놓으면, 여러 가지 뭐요. 또 장난이 심할 거 아니에요. 부패가 있고. 그런데 다니엘을 앉혀놓으면 청렴결백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다니엘을 맹렬한 반대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으로 그 다니엘이 딱 들어와서 촤악 하니까 나라가 막 부강해지는 거야. 그리고 막 그 왕이 막 칭송을 받는 거야. 정치 잘한다고. 알아. 그 옆에 페르시아 왕이, 예. 페르시아 왕 이름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딱 자, 나한테도 저런 비서실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다니엘이라는 비서, 청년 비서실장이 왜 저렇게 명석하고 정말 정직하고 하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 때문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다니엘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 귀중한 다니엘을 그 첫 왕,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음 왕이 됐을 때 다니엘을 잘라버리는 거야. 잘라버리니까 부패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뭐예요? 국세가 기울어가. 그때 이제 이 고레스, 옆나라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때다. 그리고 또 이제 바벨론 궁 안에 다리우스라는
아주 유능한 이 사람도 다니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최고의 하나님이다. 다니엘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의 다리우스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죽임 맞은 거예요. 그런데 막 바벨론은 그 부왕의 비서실장인 다니엘을 잘라버리고 막 맨날 술만 퍼먹고 막 막 부패의 도가니로 빠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다리우스가 이 나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다, 착취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고레스가 쳐들어.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다리우스가 도와주고 바벨론은 정복이 됩니다. 그때 이제 고레스가 이게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덕분이다. 왜? 다리우스도 다니엘을 보고 뿅 갔고 자기도 다니엘을 보고 뭐예요? 뿅 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시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라는 그런 것이 모아이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정복해가지고 어떻게 했게? 어떻게 했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뭐요?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거기 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죠. 그때 온 이 세상 백성들이 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어?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뭐예요?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뭐를 보여주냐면 여러분의 구원,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 뭐 자격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의 구원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부담감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오직 가질 것은 뭐요? 감사할 뿐이야. 너무 너무 감사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 우리 어깨에 무슨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네가 짐을 잘 지고 잘 버티고 가는 놈은 내가 구원해 줄 거고. 시원찮으면 뭐예요? 탈락이야. 이런 게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멋있어.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못되게 살아도 하나님은 저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만방에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 온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렇게 한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나의 이름을 위함이라. 이제 시편 23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네. 자, 그다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우울증 알아본 사람은 잘 알죠. 우울증 알아보면 맨날 어디를 댕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고 싶다. 죽어버릴 거야. 밉다. 분노다. 이마 지생 지옥이야. 그렇죠? 그게 이제 생명이라고는 없어. 사랑이 없어. 무엇의 골짜기요? 네, 사망의 골짜기고 거기는 어둠만 있을 뿐이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오직 조건적으로 밉고 조건적으로 억울하고 네, 분노하고 이 속에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 물론 사단이 악령이 들어와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기를 내가 뭐 한 거요? 선택한 거요. 내가 선택한 거. 내가 그것과 싸우지 않았다 이 말이야.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그 악령들 그 잡신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막지도 않고 그대로 당해가지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이러다 어떡하지? 그러나 무섭지 않다 이거야.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 이야, 이거 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에 함께 하신다고? 나와 함께 어디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응. 거기서 나와 함께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증오의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로, 분노의 골짜기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야, 그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래도 내가 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거기 못 가. 너 혼자만 가. 그런 분이 뭐예요? 아니고 내가 끝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기어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리다가 만일다가 정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따라 들어오시니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지만은 두려울 것이 없다. 자, 지금은 두려울 것이 없다. 1절은 뭐요? 부족할 것이 없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부족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이게 뭐예요? 배짱이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뒤따라 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뭐를 기다리고 계실까? 내가 드디어 돌아서서 하나님, 제가 잠 못 들어온 것 같아요. 나를 꺼내주세요. 오라는 나의 새로운 선택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로운 선택을. 네. 내가 하도 하나님을 거절해가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응? 잡아 당기자. 그냥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내가 가는 데마다 따라 당겨. 응?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도와주시려고. 네. 하나님이 뭐를 들고 와요?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말 안 듣는 나를 두드려 패려고 들고 오신 게 아니야.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만나는 늑대나 이런 것들을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물리쳐 주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 내갈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가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들어와서까지 나를 계속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병원이 그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는 병원 가냐, 뉴스타트 안 가고 나는 모르겠다 그러시지 않고 그 병원까지 따라와 들어와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 예?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요? 네? 네, 사단이에요. 사단이요. 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악령을 선택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매화하게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유전자가 기가 막혀가지고 유전자가 다 꺼져서 그래서 병이 들었다. 나를 병들게 한, 나를 사망을 선택하게 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 사단, 그 원수. 그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자 누가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누구에게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이게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 따라오신다. 예. 네. 정말 내가 그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예? 네? 내가 욕심을 너무 냈어.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돈을 좀 더 벌려고 사업을 더 키우려고 그러다가 왕창 부도가 났어. 그건 내 욕심 때문이야. 그렇죠? 그것을 내가 욕심 낸 것은 누구의 죄요? 내 죄지. 나를 죄에 짓게 하는데 성공한 사단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이 말이야. 목전에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한테. 상을 베풀어. 상을 베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음식을 차려가지고 여러분을 힘내게 하려고 먹이신다. 여러분들이 다 정신없이 살다가 조금 더 성공하면 조금 더 욕심, 욕심, 그렇죠? 이게 욕심이야. 그래서 무리하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사단의 꾀임대로 유혹대로 우리가 사망을 선택해가지고 병이 나도 그 사단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상을 차리시는 거예요. 상은 무슨 상이에요? 예? 네? 말씀의 상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다 욕심이 나서 정신없이 살다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과로 때문에, 여러분의 그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 여러분을 그렇게 한, 사단의 눈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2부 세미나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이상구를 시켜가지고 말씀의 상을 베푸시고 계시다. 기똥차잖아요.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할 때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온다 이거지. 그래서 기름을 기름이란 것은 주로 무엇을 위하여 사용됐게 옛날에 향기입니다. 향기.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 향이 쫙 퍼지잖아.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 그 방 분위기가 어떻게 돼? 밝아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래서 그 저 사람이 왔네. 저 사람한테서 뭐요? 향기가 나네. 그게 이제 인격적인 향기. 예. 영적인 향기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뭐예요? 넘칩니다. 내 감동의 감사의 잔이 넘치고 기쁨의 잔이 넘칩니다. 여기 보니까 양님들이 잘하는 거 있어 없어? 하도 없어. 이것들은 이제 말도 안 듣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들어가지를 않나. 뭐 맨날 그밖에 안 하는데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이 말 안 듣는 양들을
이렇게 대접해 주신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내 마음에 뭐요? 잔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희망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평생에 이제 앞으로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정녕 나를 절대로 버리고 버리지 않고 정녕 나를 따르실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야. 네. 네. 내가 또 다음 기회에 또 잘못 선택해서 또 욕심을 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나를 버리지 않고 따라 들어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리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또 나에게 말씀의 상을 차려주셔서 나를 성령이 충만하게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분임을 내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알고 나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마음의 잔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이제는 딴 데 갈 생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아가지고 정말 그래서 차, 그동안 나는 죽고 싶었고 온갖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뭐요? 우울증 걸려 있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 와도 무조건 딜부터 쏘잖아요. 그게 다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거요? 네, 악령이 시키는 걸 그대로 그냥 한 순간에 받아들였다. 와 하고 자기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진짜 악령이 많이 날뛰는 세상. 그래서 공황장애, 공포증, 분노 조절 장애, 또 무슨 병들이 있어요? 다중 인격 장애. 내가 막 사람이 변해요. 그냥 하고 나면 내가 딴 사람이 돼 있어. 내가 나를 컨트롤을 못해. 엉뚱한 사람이 돼가지고 말을 하면 엉뚱한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악령이 내 속에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나를 악령 마음대로 지배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아주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고 자꾸 뭔가 되고 그러면 계속 기도하세요. 하여튼 절망하지 말고 그래서 악령은 야, 안 되니까 관둬 이렇게 포기하려고 그러고 그런데도 끝까지 하면은 어느 순간에 승리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치의이십니다. 정말 이 세상 주치의들은 치료비를 많이 받지만 하나님은 완전 무료로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치의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계속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기쁨과 감사의 잔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